말씀만 하고 저희 고문 사경공단이 김진욱 단장님께서 나머지는 일처리하기로 하고 그 대신 이 양해를 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은 다 훌륭하시잖아요. 국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미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지선언 시국선언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신 우리 목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우리 의장님을 백의정이라고 하는 김성태 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전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을 쏟고 계신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후보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금 직무총괄 중앙위 본부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불과 이제 오늘 지나면 29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정말 지난 5년은 하나님의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큰 희망 정말 여기 함께 해주신 목회활동을 하신 목사님 여러분들의 신실하신 마음 때문에 관계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꿈 목회자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께서 대표로 우리 후보님의 임명장으로 수여받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꼭 3월 9일 우리는 적금 교체를 이루는 그 큰 동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들이 잘 섬기고 여러분들의 목회 활동이 정말 마음 편히 여러분들의 더 신실하신 마음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끝까지 여러분들 자리에 함께하면서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 오래전부터 이 6시 일쯤 또 함께했습니다. 제가 지금 출발해도 한 30분 늦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김상태 의장님께 심판 박수로 감사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4시에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리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이 한 당 후보를 너무 욕을 할 수가 없고 폄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그냥 그 앞에서 우리가 시국선언 그 사진만 찍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따 6시 10분부터 시국선언 낭송을 하고요. 또 끝난 그 이후로 지지선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마무리했다 합니다. 저도 어제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왔는데 아마 6시 10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의장님께서 간단한 우리 목회자들한테 인사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시간을 할 곳 다음 그
진행표가 적혀 있어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할 일을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시 10분부터 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회를 맡고 있는 신판호 중앙상임위의 고문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또 기독단의 부단장으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치의 문화를 바꾸고 새로운 정치 교체를 해서 진짜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가정집에서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책 읽는 소리가 들리며 상가에 가면 웃음소리가 마련해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아마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모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결과는 확실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6시 10분에 저하고 함께 또 여기 우리 상임고문단 김진욱 단장님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낸다. 여기 앞에도 나와 있듯이 승리 2022년 우리가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했듯이 그런 관계 속에서 한번 일을 풀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부터 하겠습니다. 네. 방송만 안 하세요. 네? 방송만 안 하세요. 아, 제가 찬송가 부여 내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아니 하면서 다 이상한데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기 진행표는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진행표 안 받으신 분.
제가 그 찬송을 부를까 하다가요. 제가 노사연 씨를 청중은 못하고 노사연 씨가 노래를 부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거를 제가 녹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상당히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이 상당히 은혜로서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그 선물을 드릴까요? 우리는 아마 전국에 있는 민초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153명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구성이 됐는데 제주도나 부산, 경북 가장 멀리 있는 전라도 순천은 참석을 했습니다. 순천은. 근데 전국에서 이번에 결정을 했는데 가능하면 우리 153명 안에서 만약에 우리 윤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국가 조창기도에도 아마 보건목회자협의회 단체에서 사역자가 나와서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저는 그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 각 우리 사역지에서 얼마나 성도들과 함께 물을 끓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성도를 위해서 어루만져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거를 떠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저 북한 공산당 세력이 아니라 자유주의 물결이 우리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오늘 갖기 위해서 지지선언과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단장님 오시면 이 시국선언도 하고 지지선언도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현동 동신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을 하고 있는 동신교회 당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저 뒤에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멋있는 분이세요. 제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아니고 형님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열가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 속에는 눈물이 쌓여있을 수 있도록 그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 또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성령의 눈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항상 선포를 하려고 부단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반대학에서는 국문학을 전공했고요. 대학에서는 또 학력이 좀 신학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제가 백석대학 신학과를 들어갔고 또 백석대학에서 박사 석사 과정을 거치고 또 학부나 석사 교수들이 같아서 제가 다른 대학 학자들 말을 좀 더 들어야 되겠다 해서 한형으로 편입을 했더니 제가 대학 졸업할 때 대학원 졸업할 때 이 성적이 157학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부가 140학점인데 대학원 학점이 157학점이나 나오는 그런 공부하는 열성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백석에서 사학자까지 마치고 편입을 했는데 또 편집하는 학교에서 2학자부터 3학자부터 다시 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들었는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생들이니까요.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지에서는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 쓰라진 부분을 만져주고 또 그들의 고충을 들어줌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노사연 씨가 노래 불렀던 찬양을 하였던 그 가사처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막다른 부분에서요. 그 찬송가 제가 좀 강의했던 그 찬송가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나요? 네. 괜찮습니다. 한번 나오셔서 한번 불러보시죠. 아니, 부르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 제 거를 녹음해 온 건데. 아, 자기 거나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냥 거기 끊겠어요. 네?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남으니까 내가 아니, 바로 오실 거예요. 안 돼. 시간 됐어요. 네. 근데 그 항상 우리 사역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순서에 보면은
여기 순서지에 보면은 행사 계획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5시, 6시 논래 14시부터 16시부터 17시까지는 목회자 시국 기자회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국민의 대표기도 지지선언. 그 중앙위에서 김성태 의장님께서 하기로 돼 있는데 시간 관계상 먼저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환영 인사, 초청 인사, 축사, 임명장 수여시 그리고 사진 촬영 및 공지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는 지지 선언이나 시국 선언 낭독하실 때는 이쪽에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조금 앞으로 나와주세요. 조금 연락을 하는데. 그러면 잠시 후 전국 구금 목회자 협의회 대표 153명 지지 선언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함께 하신 그 내 기분 속에는 한 분 한 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 의장님께서 하고 가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또 제 원희룡 그 전 도지사님도 하기로 했었는데 너무 그분이 지금 그 윤석열 후보님 옆에서 모든 정책 분야에 입안을 하시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또 늦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분도 빠졌고 그래서 우리를 전체 관리하고 있는 이 김진욱 당장님이 모든 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도착하셨으므로 모두 자리를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태극기를 향해서 서 주시고 모두 차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청은 요즘 코로나인 관계로 생략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준해서 국민의례를 했고 오늘 김윤진 인도 ACES 총장 인도에서 사임하고 계시고 대학 총장이신 우리 이 김윤진 총장님을 모셔서 오늘 행사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총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방도로 믿음과 기도를 주신 삼일째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한국인 성도들과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땅 대한민국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어서 성도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7천명을 남겨두셨듯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을 겸양하는 진실한 성도들과 종들이 만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나간 수년 동안 저희들의 눈과 귀를 크게 뜨고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의 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가슴이 심히도 답답합니다. 다음 달 3월에 대한민국 호를 이끌 선장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들 윤석열 후보 여기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과 같이 윤석열 후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팠다고 하셨는데 윤 교수님의 아들 윤석열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팠다고 하시옵고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추후의 시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나 죄인 인간 그 누구의 거짓이나 속임이나 술책이나 잡담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성령님께서 두루 감찰하여 주시옵고 막아 주시옵소서. 2000년 전후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나누어주는 복된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일꾼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중요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총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맡겨옵니다. 항상 함께 하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정윤진 총장님을 제가 2년 전에 뵀는데 너무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뭐 한마 꿈틀거려가지고 제가 총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번에 저희 그 153명 우리 전국 목사님들을 만나서 한이 참석을 좀 해주시고 그 인도에서 그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요청을 해서 흔쾌히 하셔서 아마 그 대학도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는 관계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사연 내 몸종이며 다시 듣겠습니다.
빨간색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포혈이다. 그리고 이 가운을 봐라. 우리는 전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부족한 종들이다. 나라가 어렵기 전에, 나라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국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목사들이 힘을 모아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거 사진 촬영하고 이런 거 다 찍어 갔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시국 선언을 모든 관계로 거기서 그 핵심적인 시국 선언을 우리 이 그 원래 우리 안호원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시국 선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안호원 박사님 나와주세요. 우리가 이 시국 선언을 할 때는 이 지지 선언이기 때문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시국 선언 이 선포를 하면 모두 일어나 주셔서 이 선서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다음에 목사님이 이 시국 선언 낭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국 선언도 준비를 했는데 그 밖에서 할 때는 그 더불어민주당 쪽을 욕을 하거나 후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아주 심한 아주 열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 사람 말이
있어가지고 이미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 내에서 하자 해가지고 지금 하겠습니다. 안호원 박사님, 목사님 나오십시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시국선언 할 때는 시국선언 선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국선언 준비! 시국선언! 앉으시죠. 선상. 예, 앉아주시죠. 앉겠습니다. 예, 굉장히 길어요. 근데 너무 좀 농축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네, 제 성격이 좀 개성하다고 그럴까 좀 그런 건데요. 에, 이건 사담 얘기긴 하지만 제 분위기도 풀릴 겸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저기 그 성악가이면서 오페라 가수면서 저기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아까 그 여자 가수가 그 부르는 걸 보니까 아, 이천에 제가 불렀던 그 누군가 나를 지켜 바라본다는 그 천송가를 부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네. 아쉬웠고요. 네. 이따 시간 되면 할까요? 아니 네. 저도 이제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한테 그 은혜 되게 하려고 했는데 네.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이렇게 속에다가 두지를 못하고 하고서 금방 풀어지는 성격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종교인이 그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신념 속에서 사실은 이제껏 그대로 그 지켜만 봤습니다. 관망만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대선이 그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위기감을 느끼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안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자칫하면은 그 어떤 제 개인보다도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까지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하는 것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시비를 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30여일 남은 대선 이 문정권이 지난 그 5년을 돌이켜보면은 참으로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온 그런 악몽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소름 끼칠 정도의 그 외줄타기로 힘겹게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1960년 4월에 그 함성은 그 귀에 쟁장합니다.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물러났습니다. 낯선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친숙한 벽처럼 다가왔고 민주화의 1등 공신인 노조, 학생운동권, 제야가 민주주의의 깃발을 휘둘렀습니다. 새로운 신천지를 펼칠 전위부대 그 모습은 매우 믿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 그 설렘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노조는 이익동맹의 천초부대로 귀족노조가 되었고 비판만 하고 대안은 없는 학생운동권 이념정치를 잠시 깨고 제아의 정신은 역사의 장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문정권이 집권하면서 지성적 설계도를 고뇌할 대학은 시대적 과제를 포기하고 정권의 신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대학은 교육부 감사에 갇혀 단지 지식인을 찍어내는 기계 로봇이 되었습니다. 종교 역시 성찬의 종을 울리지 않고 무릎 꿇고 고백하고 나라를 지키죠 걱정하며 기도하는 목회자들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론이 살아 있어야 할 진정한 민주국가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언론 매체마저도 사망 신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법부, 대하, 언론, 종교가 전위를 권위를 반납한 그 사이에 시민단체는 이 투쟁에 여념이 없었고 우리가 정녕 이런 나라를 원했던가 문정권이 들어설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소불위 국가와 정권의 위기투합을 응징하는 것이 민주화의 요체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고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정권이 국가 연안하는 것을 감시하며 우리가 바라는 그런 민주주의는 활짝 개화되리라고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문 정권은 그 실행과 기대를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가슴은 무거운 신음과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문 정권은 국가라는 마스크를 쓰고 리바이어틴의 그 욕망을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노조는 귀족 시민 운동을 리어 치어리더는 기업, 재수, 청년 시대는 대체로 인질, 무소불위의 정권은 권력기관을 휘하에 정렬시켰습니다. 국가기구를 내무사회를 파급했으며 산부를 장악하고 현란한 명목의 세금을 주물렀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가드라인을 정권이 거듭할수록 훼손이 됐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게 바로 5년 전 2017년 5월 10일 날 우리는 국민 앞에서 이렇게 선서한 문 대통령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 친필로 써서 보냈던 편지 한 통이 2022년 1월 18일 반환되고 말았습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해군에 의해서 총살되어 시신이 불태워졌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그 고등학생 아들.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청와대 앞길에 버려버렸습니다. 여론 문말을 위한 면책을 거짓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 무책임하고도 위선적인 약속의 편지는 순진하고 애절한 청년의 가슴을 산산조각 시켜버렸습니다. 이 같은 절규는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탈북했다, 다시 월북한 자의 안부는 신속하게 북측에 묻던 문 대통령과 문 정권이 북한군의 총살에 의해서 시신이 불태워진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월북자로 미리 단정 지어버리고 지금까지도 침묵만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괴기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장 정치의 광란을 선동하면서 이른바 촛불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난도질했을 뿐만 아니라 집권과 동시에 대한민국 자체를 혁명의 대상으로 삼아서 해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시 득표 전력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여전히 그 광란에 짓는 그 행위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아대도 조국 통일이 앞당겨진다고 하면서 반미, 반전, 미군 철수, 전작권 회수를 강력하게 부르짖으며 출세한 잡것들인 시민단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서울만 해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봉화마을을 방문해서는 노동가요를 성스럽게 부르고 5.18 성지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마치 찬송가처럼 성스럽게 부르며 방명록에는 김일성이 즐겨 말하는 사람이 먼저를 쓰고 애국가는 좌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피땀으로 일군 우리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나 지배 대신에 전체주의적 법의 이름을 빌린 지배가 국민을 겁주고 또 속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방역 정책조차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그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검증이 안 되면 식사도 차마저도 마음대로 주문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국가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체제 변화적 개혁을 시도했고 공수처를 상징되는 반헌법적 독재 도구를 설치했은 그런 문정권 역사 왜곡 금지법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유언 법률을 양산하는 의회 독재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함량 미달의 부적격자를 자기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에 임명하고 대법관들을 이념 편향적인 그런 자들로 채워넣었습니다. 상권 분립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입헌주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모든 기관이 패거리 정권의 전위부대로 전락했습니다. 더욱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안보가 와해되기 일보 직전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발 뻗고 마음 편히 잘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추구하고 북한과 잘 하다 보니 간첩이 없어졌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말들도 합니다. 여러분, 간첩이 없어져서 안 잡는 게 아니고요. 간첩을 찾지 않고 잡지 않는 겁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의문의 죽음을 당한 황정엽 씨는 생존 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한의 고정간첩 5만 명이 있다고요. 그리고 주적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기강이 해이해지다 보니까 목표의식도 없고 안일한 자세 속에서 월북을 하던 탈북을 하던 경계태세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군 장비가 아무리 우수해도요. 군인들의 그 자세가 저렇게 될 때는 과거의 그 폐명한 월남이나 북한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벽두에 4번, 5번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런 경고도 보내지도 못하면서 소대가리, 거절이 이런 그 치욕적인 욕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로 대처하며 토닥거린다는 그런 문정권입니다. 간첩죄로 복역을 한 자를 존경한다고 하고 6.25 전쟁 시 우리 국군에 총질을 한 자를 국군의 원조라고까지 얘기하고 전 세계 군인들이 전쟁 영웅으로 쳐떠받는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친일파로 내몰면서 국립 묘지에 묻히지도 못하게 하던 그들이 러시아에서 독립군을 전멸시킨 자를 영웅이라고 칭하면서 그 자의 시신을 친히 영접하고 국립 묘지에 안장까지 했던 그리고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 종중의 늪에 그 스스로 빠져들기를 자처하는 문 정권,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에 반해 숭고한 피로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기적적인 경제 번영과 국가 안보를 지탱해준 미, 한미 동맹은 형해화 돼버리고 또 인류애적 전체주의 블록에 합류하는 역사의 반동이 된 우리 문정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반문명, 반민주주의 시대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고립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저기 돼가지고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끝으로 그냥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저 시간을 뭐 이제 하든 10여 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렇게 왔는데 지금 사실은 서로가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별로 적인 것도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자면 그 제가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은요 아직까지도 그 미 해결 과제가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부정선거 방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야권 단일화에 국민의 힘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실책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개정의 정을 보이지 않고 말 바꾸기와 거짓 공약으로 여전히 국민을 우롱하기 하고 있는데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정권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부패 공동체의 전체주의 폭정을 단호히 배격합시다. 국민을 속이고 억압하는 토양이 되는 좌파의 이념, 이익 집단에 반대하고 해체 운동에 동참하기를 호소합니다. 공직자와 정치적 중립성을 감시 감독합시다. 사익과 권력의 압박에 굴복해 국민을 속이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립하는 공직자들은 그 증거를 남겨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해 나갑시다. 사전 우편 투표에서 부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부정선거 감시의 투 개표를 창건하는 우리 요원으로서 적극 나서는 우리가 되기를 호소합니다. 빠짐없이 투표합시다. 모든 길은 투표로 통합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그런 마음은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선거는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것이 현실임을 명심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 책임있게 내 한 표를 행사할 것을 호소합니다. 지지 선언을 책임진 사람들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최 측에서 10분 하라는 거 이거 줄인 겁니다. 30분 했잖아요. 그럼 돼요. 잠시 조용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구국선언 원래 시국선언문이라 굉장히 길었는데 여기서 좀 축소를 했는데 아마 저 교수님께서 인문학 교수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좀 오늘 늦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우리 그 구국 목회자 대표급의 지지선언문이 또 있습니다. 지지선언문은 아주 굉장히 잘 작기 때문에 우리 지지선언문은 우리 그 박도규 목사님께서 지지선언서를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마치겠습니다. 전국 구국 목회자 협의회 대표 153명 지지 선언문. 전국 구국 목회자 협의회 대표 153명은 현 정권이 국민을 무시하고 교회를 탄압하며 국가 안보, 대법 관계, 외교 및 부동산 문제 등 경제 전반에 정책적 실패를 가져와 오늘의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가져왔으며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개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경제 회복과 공정 상식으로 국가를 재건할 적임자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 전국 구국 목회자 협의회 대표 153명과 전국 목사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적 희망과 동력 완수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고 출범한 한 정권이 공정을 불공정으로 정의를 부르리요 뒤바뀐 숱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필연적이라는 국민의 뜻을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 전 정부는 소득 주도성장과 부동산 등 수많은 정책 실패 속에서 국민의 고통을 인연해왔다. 또한 코로나19 국민 확산 초기에 의료 전문가들의 구원을 무시한 채 과학 방역이 아닌 정치 방역으로 수많은 국민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과 죽음의 끝으로 돌아왔다. 아무리 방역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해도 진실을 덮을 수가 없다다. 권력이 신앙의 자유를 마음대로 억압한 행위는 그 어떤 근거의 명문으로도 배신할 수 없는 죄악이다. 그런데 한국교회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위드 코로나에도 근거 없는 수용이는 비율로 한국교회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조롱하고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중국주의와 좌파 편향하여 최악의 북조선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눈 감고 외면하면서 구호뿐인 평화로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에 심각한 손상과 위기를 초래했다. 북조선 정권은 남매의 온갖 망언과 공갈 부여될 거여
아니는 숨을 당하면서도 한반도와 전 세계인의 평화에 직접적인 우해가 될 북조선의 핵 폐기보다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모습이 그것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이런 모습을 보며 과연 국가적 안보와 전쟁 재난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낼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가적 총체적 위기 속에서 국민은 자유대한민국을 구할 희망과 동력을 야당인 국민의힘에 주문하고 있음을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려주고 있다. 전국 구국 목회자연합회 대표 53명 외 전 지역 목회자들은 정치적 숙련도가 높은 여타 후보보다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가 적임자라고 판단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지금의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마음에 난 큰 상처를 안게 할 인물로 그분은 적임자가 없기 때문이고 또 윤석열 후보가 문정권의 온갖 포갑에도 굴하지 않았음으로써 전국 결국 그를 정치인으로 이끈 것이 국민이었기에 윤석열 후보야말로 정권교체의 희망과 가능성이 가장 근접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전국 구국 목회자협의회 대표 53명의 목회자들과 깊은 숙고 끝에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로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했음을 감히 밝힌다. 2022년 2월 15일 오후 6시 전국 구국 목회자협의회 대표 153명 일동 우리 모두 힘차게 지지선을 하신 우리 목사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의장님께서 바로 가셔야 하는 관계로 우리 그 상인 고문 단장님인 김준욱 단장님께서 축사를 및 환영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위원회 상임고문단장이면서 선거 캠프의 특별지원본부장 김진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정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도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장님도 멀리서 오셨고요. 정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저 전국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153명의 목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태롭습니다. 문정권이 들어선 지가 이제 한두 달이 지나면 끝납니다만은 그동안에 국민들을 위해서 뭐 하나 잘해놓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잘한 게 정말 없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유를 앗아가려 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의하면은 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지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 중에 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금년만 해도 7번이나 쏴 올렸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도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 가서도 종전선언을 부르짖었고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도 종전선언을 부르짖었습니다. 지금도 종전선언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전선언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월남전이 그랬고, 월남전에서도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함락이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난 아프가니스탄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평화협정을 맺고 바로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도 아마 세계사 흐름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저분들이 원하는 종전선언은 바로 이어서 평화협정으로 맺어질 거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은 미군 나가라고 할 거고, 또 역할이 없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사료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나라는 결국에 망하는 그러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적화 일로에 가고 있다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빠졌다, 나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기도 합니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만,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 저는 군 출신이에요. 군 경험 말할 거 없고, 여기 계신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 사역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아마 제 1순위로 탄압의 대상은 우리 목회자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형교회에서는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번에 바른 선택을 하셔야만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간다. 저는 저도 이제 7순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무슨 꿈이 있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정말 이달에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목사님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민호 단장님께 다시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너무 시간이 너무 지나친 관계로 그 임명장 수여식을 너무 많으니까 대표 두 명만 하겠습니다. 다시 김진욱 단장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덕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임명장 박덕유.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직능조직특별본부 상임고문으로 임명함.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다음으로 나오실 분은 김광성.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광성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하동문. 다음은 모두 나오셔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모두 그대로 나오십시오. 원래 한 30명씩 찍었는데 많은 좀 가셔가지고
이런 상동원으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나와 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살짝이로 복구해도 됩니다, 나스파. 예, 한번 해주세요. 복구해도 됩니다. 예, 한번 복구해도 됩니다. 벗은 사실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나갑니다. 너무 아침에 혼자만 안 보셨어요. 자, 여기 보시고요. 자.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예. 수고하셨습니다.